이사야 38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두절같이 읍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무릎 꿇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절망적 위기에 처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오지요. 자 여기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다른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그야말로 큰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남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29년간 통치를 그렇게 했는데 왕위에 오를 때에 이 남유다, 북은 이스라엘이죠.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스 왕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깊이 했던 그런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 아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 왕은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바알 숭배는 뭐 기본이고 이방 종교의 제사 장소였던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자식을 불태워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물을 그렇게 바치는 일을 활성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4절에 보면 이 산당과 작은 산 위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야말로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미신을 다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의 기구를 다 걸어내려가지고 그야말로 부셔버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 문조차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성전의 문 닫아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폐역의 종결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스 왕 아버지와는 달리 완전히 개혁의 길로 들어선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 아들 아버지하고는 정반대.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 아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세우는 우상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다 그냥 막 온 산마다 길거리마다 있는 이 산당들 각종 우상들 다 까부수는 영적 개혁을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아하스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 이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까지 우상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이 노뱀을 이거 가지다가 그냥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노뼈는 뭐라 그러냐? 노스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노스단이 뭐냐? 그냥 노그릇이야, 노그릇. 노뱀인데 그냥 노조각이야, 그거. 그게 무슨 상이냐? 왜냐하면 모세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 노뱀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200만 되잖아요. 광야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탁을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여기 좀 물러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러면 불뱀을 노뱀을 달아가지고 노뱀을 달아가지고 짱대 높이 달아 올려. 그러면 그 쳐다보는 사람 낫게 해줄게.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가지고 그 쳐다보는 자는 나왔어요. 그게 무슨 상징이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믿으면 낫는다. 구원 받는다는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상징. 우리 세례받는 분들 오늘 그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냥 공짜예요. 공짜 선물이야. 그냥 믿겠습니다. 끝이요. 무슨 하나님이 치사하게 인간에게 뭘 자격을 무슨 요구를 합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공짜예요. 공짜. 쳐다보면 낫더라.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노뱀이.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다 물러가니까 이 후대 사람들이 노뱀이 무슨 병을 고치는 줄 알고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노뱀이 우상처럼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아스 왕 시대에 너무 이 노뱀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이걸 부숴버렸어. 이거 그냥 노조각이야. 대단하지요. 계획을 그렇게 일으켰다니까요. 이렇게 계획의 기치를 들었던 히스기야를 요란기야 18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칭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 중병에 걸렸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말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인생의 막다른 위기 가운데 처했던 이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넘어서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여러분 겪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영육간의 삶의 그야말로 이런 위기를 도리어 장막대를 넓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답이 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히스기야의 간구입니다. 1절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 이란 말은 히스기야 왕이 왕된 지 14년째입니다. 왕된 14년이 되어서 그때 이때 그 나이가 39살이었어요. 39세였는데 히스기야에게 절망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몸이 아파서 좀 안 좋다 병들어 누웠는데 이사야 선지자와 너 죽어 유언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그 병은 죽을 병이니 유언하고 죽을 날 기다리라. 주의 종이 왔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 젊은 나이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택한 것이 뭐냐? 사람 찾아다니면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방법 쓴 게 아니에요. 이 주의 종을 통해 말을 듣자마자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방법을 썼어요.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기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이 뭐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사람 이제는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 쳐다보지 않겠다,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사람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 벽으로 향하여 이 말이. 이제는 어떤 사람 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해결받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 아무 소용 없어요. 도리어 더 악화됩니다.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언약적 믿음 이거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간절히 해야 돼. 간절히 심히 통곡하며, 아 죽을 병 죽는다 그러니 통곡 안 하겠어요. 심히 통곡하니.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체를 필요가 없어요.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 체면체입니까?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뭐 기도가 무슨 형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그 다음에 쫙 그냥 내려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졸지 말고 예수 의식 이러면 기도합니다. 그 끝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체면처럼 뭐 기도를 뭐 거창하게 무슨 남이 듣기 좋으라고 무슨 미사고를 써가면 그런 서지 마세요. 하나님 골치 앞에 그냥 어른아이처럼 그냥 아버지 앞에 자식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기도하라면 나 기도 못해. 기도를 못했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그냥 하면 되지. 아멘. 나 기도 시키면 전도에 안 갈 거야. 나 기도야. 기도 시키면 구역 안 갈 거야. 그냥 기도하면 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끝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체면체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아무런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주야 살려주세요.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바입니다.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에 대한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 너무 많아요. 아, 수단 방법 막 인본주의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이 반응 저 반응 사람 말에 대해서 막 귀를 기울이고 기도 안 하는 모습이에요. 거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려면 돼요. 벽을 향하여. 제가 벽을 향해 기도를요 몇 년 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사람 그 위로만 걸어도 필요 없고 하나님 벽을 향해서 제가 밤마다가 기도했다니까. 매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혼자 교회 가서 혼자 가서 밤 11시 교회 가서 아무도 없어요. 문 다 잠겨 있어. 그걸 혼자 싹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벽을 향하여. 이 의자가 이래 있으면요 벽에 무릎 꿇고 저쪽으로 하면 벽이잖아요. 벽을 향하여 혼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나와의 단둘이 데이트.
한번 좀 조금 늦게 좀 갔어요. 갔더니 언제야 이제 오냐. 막 머리가 팍 서는 게 있죠.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러게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특권이 있습니다. 에? 히스기야는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가 있었어요. 무릎을 꿇는 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이사야 36장과 37장에 보면요,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말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장 군인들 18만 5천 병사를 데리고, 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이면 요즘도 많지만은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인데 18만 5천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다니까. 예루살렘을 조그만해요. 예루살렘을 쫙 포위.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는 뭐 진퇴양난이지요.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요. 적군이 저우 통첩 보냈습니다. 저 통첩 마지막 통첩을 보낸 거 있죠. 이걸 다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갔어요. 그 전에 사실 이 문제 좀 썼어요. 히스기야도 막 갖다 주고 막 있는 것들은 심지어 성전에 있는 막 그 건물 잎이나 그거 다 뜯어 가지고 주고. 그래도 이 산헤립이 뭐 끄떡도 안 한단 말이에요. 최후 통첩이 온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 앞에 나갔어요. 좀 늦었지만 하나 앞에 나갔다고. 이 문제 썼다 하더라도 체면 차리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나가가지고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런 지금 막다른 위기 속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의 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이 산헤립의 이 군사들을 하룻밤에 성경이 뭐라 하느냐,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와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위기의 해결책이 뭐였냐, 기도였어요. 오직 기도. 여러분이요, 위기 해결책도, 여러분의 위기 해결책도 기도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세례받은 분들, 입교한 분들 특별히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해보세요. 기도 순서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 안 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녹음기 녹음해놓으면요, 햇말 기억도 안 나는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녹음기보다 못하겠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입니다. 기독도라 그러죠.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그렇게 천성을 향하여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아주 험한 골짜기 빠져들어버렸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죠.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막 그냥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 날은 어두워졌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이들이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가가지고 날의 새기까지 기다리다가 거기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보니까 그들 앞에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떡 버티고 서 있어.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침입을 했다고, 무단 침입했다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매질을 하면서 그의 초죽음이 돼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여기서는 빠져나온 길을 한 길밖에 없다. 독약 먹고 죽으라. 그 길밖에 없다. 독약 먹어도 죽는 길밖에 없다. 여기서 한마디로 자살을 권장했어요. 자살해라. 그런데 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살한다, 자살은 합당하지 않다, 범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고통을 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거인은 다시 이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매질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밤이 그렇게 될지 모르는 그날 그 밤에 그제야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한 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크리스찬이 기독도가 갑자기 소리를 팍 들렸어요.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이 기적이 내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더러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이 바보같이 이 고생을 했다니 과부 확 저리면서 언제나 열 수 있는 은약이 내 가슴속에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은약이 있는데 내 속에 은약이 있는데 은약이라는 열쇠가 내 품속에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내가 이것을 망각하고 있었구나. 이 은약을 내가 누군데 내 신분이 내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고 이 환경 보고 내가 완전 겁을 먹고 잊어버렸구나.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환경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순간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당했구나. 이 고백 후에 이 기독도가 이 크리스찬이 은약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팍 열고 절망의 성을 탈출합니다. 의외로 어려움 힘든 일 오고 억울한 일 오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치면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막 문제 사건에 잡혀가지고 막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저 책임증 까면서 막 사단 난당판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막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요. 열쇠를 주었어요. 그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눈앞에 환경 바람에 속는다고요. 사람이요 너무 절망적인 문제가 사건 생기면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시안하죠.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있는 언약의 열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면 돼.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 열려 있어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리의 깃발을 높이다는 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입니다. 4절로 6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유익보다는 유다 공동체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히스기야에게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모여 15년을 연장했어요. 15년 죽을 병을 15년 더 연장. 15년. 우리 암환자들 기도하시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 하나님 이 밤에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유다를 지금의 위기에서 건져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불신자가 모르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밤에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절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결과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준 히스기야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본문 9절로 20절을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감사 찬양 기도를 드리죠. 17절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면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언약 잡고 간구하는 기도는 감사와 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 눈물로 시작했는데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 기도했을 때 응답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평안이 임하면서 마음에 감사 찬양이 나오거든 이미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하나도 변화가 없어도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구나. 평안의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평안에 안 오거든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평안과 소망이니라. 소망.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회복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다. 문제 통해서 전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문제가 오는 바람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보니까 전에 체험하지 못한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 우리가 볼 때요 위기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문제 해결되고 나서 감사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위기 가운데 아니 그냥 평상시에 사고 문제 생기기 전에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영적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수준. 사탄은요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마음에 뭘 뺏어가느냐. 감사를 뺏어가요. 감사 뺏어갑니다. 딱 그 속에 뭘 주냐. 감사를 빼앗고 불평을 집어넣는. 계속 불평 불안. 감사가 없어. 감사가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요 사람 만날 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나면 불평하죠. 그 사단이 심부름한 사람이요. 감사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은혜가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와서 두 발로 걸어와서 앉은 것만해도 감사해야 돼요.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시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 감각이 없어. 감사는커녕 왜 더 안 주냐? 전에보다 더 잘 살면서도 왜 더 이렇게 불평을 해요.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을. 이거 뭐요? 속은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평상시의 삶 속에 늘 감사 찬양 체질되는 것이 성경적 신앙생활. 그러면요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구나. 왜? 모든 거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결국은 다 축복으로 다 바꿔줄 거니까. 또 감사하게 되지요. 얼음 왔습니까?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얼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선순환이 삶의 모든 발걸음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동물에요. 동물의 신비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 작은 물고기 이 하나의 이 생태를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뭐 물 밖으로 나와서 공기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1분을 잊지 못해. 1분을 잊지 못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해야 되는 물고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물고기가 알을 낳을 때는, 알을 낳을 때는 바다 밑 20m까지 내려가요. 20m까지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오질 않아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고물고기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놀랍게도 실 같은 것이 하나 바다 위에 딱 있어요. 바다 위에 딱 올라가 있어요. 이걸 쫙 이렇게 따라와서 보니까 이 거미줄 같은 건데 쫙 봐서 보니까 물고기 배와 연결되어 있어. 요 배하고 연결되는데 20m까지 올라가 있어. 이걸 가져와 가지고 잘라서 선명을 보니까 튜브야, 튜브. 공기가 그 쫙 그 튜브를 통해서 공기가 쫙 들어오고 있어. 산소 공급을 그리 받고 있어. 이 튜브는 거미줄 같다 하다가 가지고 뭐 풍랑이 와도 상관없고 고기가 지나도 이거 뭐 그냥 허물허물 유연성이 있어 가지고 전혀 괜찮아. 왜 이 말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요 우리의 삶이요 마치 기도가 그래.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 산소예요. 산소. 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연결 쫙 영적 산소. 하나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는 통로, 영적 산소를 공급받는 통로. 그게 뭐냐? 기도. 영적인 생명줄. 자, 기도는 영적 생명줄이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의 통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문제될 수 되지 않는다는 얘기.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이 어렵게 생각하면요 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했어요. 내 이름을 기도해라. 무슨지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단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전 교회에 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이 교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식이 선포된 게 이제 이번 주에 광고 나올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영계 모두 성도들 평생에 하나님과 영적 생명줄을 분명히 붙잡고 응답받는 신앙생활하는 언약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네.